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지금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빨간색 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갖고 멈춰놓은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시동을 끄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. 그래도 별일 없이 끝나고 다행이에요. 지금 2일날도 촬영이 잡혀있고 4일날도 잡혀있고 그런데 고프로와 아바타 비교 영상입니다. 색보정이나 안정화 하지 않은 영상이며 고프로 영상에는 고프로라고 적어놨습니다. 일출 시간의 저조도에서는 고프로의 색상이 더 풍부합니다.
2일날도 촬영이 잡혀있고 4일날도 잡혀있고 그런데 와 이거 깨먹었으면 막 토끼포슴이 막 난리 날 뻔했네. 아 아무튼 아 이래가지고 커스텀 드론 있잖아요. 커스텀 드론 FPV 하나를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좀 작은 사이즈. 저 시네오프 있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작은 거. 이런 일은 참 너무 무섭네요. 아무튼 고프로의 화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하방 센서가 망가진 상태에서 실내 촬영이 매우 어렵다는 거 그거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. 하방 센서, 이거 어쩜 좋지? M모드로 돌아와서 아밍을 끈다고 하죠. 시동을 꺼버리는 방향으로 착지를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폭신한 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착 달라붙게 한번 해볼게요. 확실하게 커스텀 드론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일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.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알아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뵙죠. 안녕히 계세요. 끝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프로 같은 걸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제작된 거거든요. 빨간색 가드 아시죠?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요 가운데가 안 막혀서. 배터리 홀더는 이 배터리 홀더가 가장 좋거든요. 그래갖고 여기에 착용할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. 배터리 홀더가 장착된 상태에서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뒤로 최대한 뽑아주시면 되고요.